마지막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롤 뷰와 리니어 레이아웃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유용한 버튼들로 채워주세요. 네, 보시면 뭐 구글 열기, 뭐 네이버 열기, 미숙이에게 전화 걸기, 영미에게, 뭐 철수에게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시면 그리고 여기 상단에 이제 루트 뷰가 스크롤 뷰예요. 스크롤 뷰 밑에는 자식을 딱 하나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스크롤 뷰 밑에 바로 이 요소들을 놓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왜 여기를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스크롤 뷰라고 했냐? 여기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면은 스크롤 뷰를 또 밑에 써야 되고 그 안에 또 리니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없으면 여러분 스크롤 바가 안 생겨요. 자, 그리고 네. 잘 보시면 버튼 예. 이걸 누르면은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3. 그러니까 얘는 뭐다?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3. 이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버튼 1, 2, 3이 있죠? 버튼 1은 얘, 버튼 2는 얘, 버튼 3, 4는 얘인데, 버튼 3이 실행되는지, 3에 의해서 혹은 4에 의해서 실행되는지 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얘가 바로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장본인이에요. 얘한테, 야, 네 아이디 뭐냐? 물어본 다음에 혹시 버튼 3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참이라는 건 뭐예요? 네. 이거에 의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는 건 뭐다? 얘에 의해서 실행된 거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전화, 이제 앱한테 토스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디는 있는데, 온클릭 이런 게 없죠. 이거는 역으로, 네, 온크리에이트, 액티비티가 이제 실행이 될 때, Find View by ID로 통해서 얘를 가져오고 얘한테 야 버튼 5너 클릭되면은 얘 실행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얘는 람다 그러니까 그 객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객체가 아니라 또 다른 객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 점 디스 점이 생략된 거고요. 그다음에 네, 그쵸. 저 네. 아무튼 뭐 이건 뺄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됐습니다.